때는 1980년대, 70년대 이후 당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선 제3세계 외교전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서로 자신과 수교하라며 온갖 선물 공세도 마다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70년대 이후로 북한은 나락을 가고 있었고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1983년 17박 18일짜리의 동남아 대양조 5개국 순방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방국이 바로 미얀마가 되는데 앞으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북한의 전두환 암살 테러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미얀마는 원래 순방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국력도 약하고 군사독재 국가였기에 우리나라에 그다지 득이 될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핵심 관료들이 반대했지만 무슨 일인지 전두환은 미얀마 순방을 밀어붙였죠. 그렇게 1983년 10월 8일 전두환을 비롯한 핵심 관료들이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전두환의 순방 계획을 전해들은 북한에서 한 돼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두환을 죽여라. 그렇게 북한의 테러본 3인방이 미얀마로 향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북한의 테러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전두환이 순방 이틀째인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이 아웅산은 나라를 독립시킨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해외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죠. 북한의 테러범들은 전두환의 공식 일정을 알고 있었고 미리 새벽에 아웅산 묘소로 들어가 지붕 위에 폭탄 3개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고 리모컨 버튼 한 방이면 끝이었기에 전두환은 곧 죽을 예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은 점점 밝아왔고 피바다가 되는 참혹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9일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웅산 묘소엔 한국 관료들과 기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전두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10시 20분경에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태극기를 펄럭이는 벤츠 차량이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이 차량이 전두환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는 이계철 대사의 차량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계철 대사 또한 머리가 벗겨져 있었고 멀리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이계철 대사는 먼저 도착한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앞열 가운데 자리에 섰습니다. 그 와중에 뜬금없이 행사 진행 전 시범삼아 나팔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태극기 펄럭이는 차량을 타고 와서 머리 벗겨진 인간이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앞열 가운데 자리에 도열했는데 나팔 연주까지 펼쳐지니 이건 무조건 빼박 전두환이라 확실한 테러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팔 연주는 신호탄이 되었고 테러범들은 리모컨을 누르게 됩니다. 폭탄이 터진과 동시에 아웅산 묘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었던 17명의 한국 수행원들이 모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전두환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두환이 무사했나 봤더니 정말 천운이 따랐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전두환은 10시 15분에 미얀마 외무장관을 만나서 10시 20분쯤 묘소로 함께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이 전두환을 만나러 가던 도중 승용차 타이어가 펑크나 길바닥에서 고장난 것입니다. 결국 뒤늦게 택시를 타고 가느라 시간이 지연됐고 외무장관을 기다리던 전두환은 시간도 남았겠다. 영빈관의 영접요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스케줄이 늦어지게 되었고 뒤늦게 출발해 아웅산 묘소로 가고 있던 와중에 저 멀리서 폭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적으로 전두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전두환은 곧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미얀마 현지 수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전 세계 69개국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과 단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북한은 테러범들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테러범들 중 한 명은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국을 국가적 분열에 빠뜨리고 싶었던 북한이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똘똘 뭉쳐 반공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북한은 지 스스로 더욱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